하나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이 세 분 중에 단 한 분에게만 주어집니다. 또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1대3 대결 어떤 곡일지 궁금하네요. 이 노래는 사실 제 노래 중에서는 가장 어려워요. 높기도 하고요. 네, 끊임없이 노래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곡인데. 네네. 또라는 곡. 아이고. 박진영 작사 작곡. 네. 안무 박진영. 랩 박진영. 아이고. JYP. JYP. 그때 yeah. 아마 임수희 선배님도 박진영 선배님처럼 비니옷 입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 비니를 혼자 입지 왜 자꾸 나무 입힌대요? 제이와이피로게요. 파격적이었어요. 제가 봐도 좀 파격적이었죠. 네. 우리 딸 낳고 한 3년, 4년쯤 뒤에 예, 또가 나왔거든요. 출산 후였어요? 네. 출산 후에 그 과격한 댄스를 하신 거예요. 아, 예. 예. 아이를 한번 낳고 나면요. 네네. 이런 뱃살이 말입니다. 메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배꼽티를 입을 때까지 관리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그 40이 넘어서 그 춤을 소화했다라는 거는 워낙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열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댄스뿐이 아니고 예. 노래도 예, 녹음실에 딱 들어가면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를 해야 될 정도로 예, 그리고 댄스도 예.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땀이 차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통풍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가발까지 썼었습니다. 가발. 어우, 네, 그리고 조명 바로 밑에서 이렇게 예. 노래를 하는데 예. 어디에선가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머리 가발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고 다른 가발을 다시 쓰고 예, 한 적도 있었어요. 아, 벗고 하라고 하지 않고 다른 가발을 씌웠군요. 네. 대단한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고 봉천동 우리 김윤정 어머니가 표정이 이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지금 표정이 네. 이만저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제가 볼 땐 지금 잠깐 봤는데 진 사장님도 가사를 계속 이렇게 되뇌이신 것 같고 네. 우리 미스터 스카프도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또라는 노래가 그만큼 굉장히 힘든 노래인데 그렇죠. 야, 쉽지 않을 텐데.